좋은 아침입니다. 또 우유 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시장 길골 쪽 길에 있던 아이들 한번 체크하러 가봐야 될 것 같고요. Hello? Hi, good morning. How's it feel today? Good? You good? Give me 10. Cold? 춥대요. 이 친구들은 더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라. And one for you? And one for you. Okay. 야, 너 벌써 여기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유 먹고 싶어? 응? 우유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유를 담는데 그릇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릇 한번 찾아볼까? 야근 근무 시작군요. 야근. 여기 그릇 하나 있네요. 주워서 활용. 재활용. 이 시간을 말해 그 아이가 귀엽네요. 안녕 손님. 시장 골목에 있는 아기들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ATM기가 생겼네. 오. 내 거 되려나? 근데 피자 마스터 표시가 없네요. 인디켓이라고 있는데 ATM은 ATM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에 걔들한테 먹 비스켓 먹을 것 같아서 줍니다. 아유, 손님 또 나오셨어요. 아, 뿌리 멋져요. 손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요. 가게 앞에서 조르고 있는. 줄 때까지 안 갈 테다. 시장 개들입니다. 아침에 바쁘네요. 네, 애들은 건강 상태가 꽤 좋아요. 시장에서 맛있는 것들 많이 얻어 먹기 때문에 상당히 얼굴이 많이. 또 이마에 주름 생긴 거 보니까 튼튼이 생각난다. 튼튼이. 튼튼이 생각나죠. 주름 봐요, 이마에. 얘도 지금 딴 데서 온 누리에서 온 암컷 같아요. 발정난. 네. 냄새 맡고 있죠. 또 대장이. 네, 감기가 됐는지 체크하고. 혼나고 있어요. 네, 걔들을 사랑합니다. 인도 사람들. 네. 찬 아침이네요. 장이 서가지고 막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개들도 활기차 보이고. 네, 행복한 모습입니다. 즐겁고. 어, 하나만 주세요. 배고파요. 잘생겼네. 네, 이렇게 참 개들한테 잘해줍니다. 저는 생명이 위태한 강아지들이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긴 길거리 레스토랑이고요. 그냥 길에서 그냥 파는 노점상입니다. 어, 아저씨 멋지게 생겼는데. 뭐 하세요? 염소님 거기 안 돼요. 오토바이 올라가면 혼나실 텐데요. 엉머리들 잘 있나? 네, 누가 우유도 갖다 주고. 새끼. 아, 한 마리.
마리 남았습니다. 아, 죽었어요, 저 녀석. 아. 예, 내가 마이크에서 예상했던 대로 한 녀석 남았네요, 이 녀석. 아이고. 녀석한테라도 먹어서 줘야 되겠습니다. 살아남아라 너는, 알았지? 엄마도 떨고 있어요. 덜덜덜. 엄마도 무슨 좀 문제가 있는지, 추워서 그런지. 아, 올해는 실패했다 너 브리딩은. 살아남아라. 너라도 살아남아 이놈의 새끼야. 가주루. 루루. 아이고. 네. 네. 백회장 치면 말이 아닌데. 오늘 개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장난치고 놀아요. 많은 개들이. 아이고. 아, 아까 우유 사러 가면서 짜이 마시고 찻집에다가 애들 밥 가방을 두고 왔어요. 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을지 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모든 것은 다 운명이고 흘러가는데도 붙잡지 말고 놔둬야죠.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인도 와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 어떤 감정을 거기에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감정을 부여하는 거고 논리를 부여하는 건 인간일 뿐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네, 찻집에 왔는데 있을까요? Hello. I left my bag to sit here. My bag, yeah, yellow bag. Yellow ba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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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llow bag. No yellow. Ah, okay, okay. Thank you. Bye, bye. 아, 여기가 아니네. 아까 우유 샀던 곳 옆에다 놨던 것 같아요. 네. 한번 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유 사고, 예, 길몽이한테 그 우유 주느라고 가방을 살짝 놔두고, 예, 아까 그 시장 옆 골목에 강아지들 보러 갔었습니다. 강아지들의 면목을 빕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 잘 맞는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예, 적합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살아 죽게 되고요. 항상 자연에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뭐. 하지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많던 멍이들이 한 마리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이 노란 백을 저 우유 파는 친구들이 잘 보관하고 있었네요. 예. 제가 가니까 반밖에 웃으면서 이걸 주네요. 예. 멍멍이 가방 찾았어요. 멍멍이 밥 가방. 봐봐, 다시 오시잖아. 이러니까 전기줄 막 끊어지고 인터넷선 끊어지고 얘네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손 다 끊어먹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원숭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왔는데 뒤에 졸졸졸 쫓아와가지고, 네, 차려줬더니 잘 먹네요. 아빠 좀 왔지? Hello. Hi. My phone.
Yes. Yo. Yo. 이 쪼레 팩트. Yes. 점돌이 지등이 점돌이 안녕 지연둥이들 응? 야 남의 가방 뒤지기 있기 없기 아, 야, 치즈기 귀엽기, 응? 한테 우유하고 비스켓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주는 아이가 생겼어요. 애들을 돌보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저런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같이 애기들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키치 멍멍아. 큰 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가 이만큼 완성됐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돼가는 것 같네요. 뭐 나만 쳐다보고 있냐 이놈들아. 우리 팩트, 이 만렙 팩트 왔어 대장? 불러 모아볼까요? 컴, 다들 모여라. 집합하라. 아우, 교정 애들 불러 모아. 왔어 할아버지. 다 왔어, 다 모였어. 집 나간 아들. 아 저기 있구나. 귀여운 녀석들. 오늘은 이 방을 떠나서 새 방으로 갑니다. 이 방이 좋은 점은 멍멍이가 있다는 거였는데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새 방에서 볼게요. 네, 오늘은 소지칼 라텍스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연고도 구했어요. 이거는 예, 곰팡이하고 염증, 피부 염증에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또 구했고 그래서 애들한테 저쪽에 화장터 가기 전에 한 팩에 그룹이 있었는데 애들이 피부병이 심각했어요. 전번에 봤을 때 물러 터지고 그래가지고 염증이 심해가지고 걔들한테 약 발라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팩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네, 그쪽 아이들 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약간 큰 배를 수리하고 있네요. 와, 다 빵꾸나고 그런 배를 네, 나무 판자 붙여가지고 떼우고 있습니다. 작은 조선소입니다. 배 수리하는
네 마리가 지금 다섯 마리가 한 군데부터 가지고 휠. 엄마 어딨어? 소심한 성격. 어. 네네. 그 뭐야? 누가 하고 싶은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을 걔를 잘 돌보는 것 같네요. 이뻐해주고. 땡기세요, 땡기세요, 떨어지고 있다. 아, 저기 있네, 거기 있네, 저쪽에 있는 거네. 예. 바로 잘라들라. 누구 잘라들라? 아빠 굿이 잘라. 이게가 좀 오미 심한 것 같습니다. 무척 힘들어하고 있네요. 긁고 계속 긁고. 피파사 털이 다 벗겨졌어.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한테 돌 많이 던졌을 거예요. 가까이 오면 더럽다고. 그러니까 사람 피해요. 안 던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글쎄 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기구나. 네. 눈이 일단 발라줬으니까 퍼지긴 할 텐데 혈관통이 등쪽에서 하겠죠. 퍼지면 다리 쪽도 발라주고 싶은데 안 간지러워질 텐데 다리 쪽은 못 발라가지고 등쪽은 발라줬는데 그래 퍼질 거야 아마 혈관통 아니고 모세혈관통 퍼질 거야. 아이들이 노는 모습입니다. 연날리기를 요즘은 주로 하고 있어요. 보통 크리켓하고 연날리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얘네들은 또 얼마나 행복한 게니? 어? 아 너무 신기야. 아 귀여워. 여기 지금 선동하는 것 같아. 네, 여기 바라나시 다리 끝까지 지금 거의 다 와갑니다. 가트에 거의 끝이죠. 저 다리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가트의 개들 약 좀 주려고 오다 보니까 끝까지 왔습니다. 아, 돌아가기가 좀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트를 탈까 생각 중입니다. 메인 가트까지만. 나야 가트입니다. 나야 가트. 지금 시체를 모시고 갠지스강 쪽 화장터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좌라나시 지금 뒷골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예 가트까지 갑니다. 네.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너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속속도 크리스마스 치즈나 헬로 메리 크리스마스.